네, 이번 시간에는 심사 사례를 가지고 손해사정을 실패했던 사례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손해사정사로서 또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심사할 때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볼게 진료기록 확인만으로 면책 및 계약 해지 후 번복 사례. 이건 무엇이냐? 진료기록에서 계약 전환 이름 또는 고지 의무가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면책 또는 해지를 했으나 이것이 번복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인과관계 무리한 적용이죠. 고지 의무 위반이 있어서 면책 및 계약 해지를 했는데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계약자 측의 반증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사례입니다. 세 번째, 보험회사의 과실이죠. 계약 전환 이름은 다른 말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인과관계 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단계를 소홀히 해서 나중에 보험금 면책했던 사항이 보험금 지급으로 바뀌게 된 그런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보험회사의 의료 자문에 대해서 번복한 사례입니다. 인정하지 않은 사례죠. 얘는 금융감독원 조정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볼게. 진료기록 확인 후 해지 면책했으나 번복된 겁니다. 해지나 면책을 이미 했지만 결과가 번복이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약관은 계약자 측의 반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계약자 측의 반증에 의해서 결과가 번복되는 것은 결국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도 마찬가지고 보험사에서 심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보험금 지급 결정 또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가 그것이 번복된다면 보험회사의 신뢰성 또는 손해사정사의 신뢰성에 큰 흠집을 남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 것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2019-1호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계약자가 반증을 해서 뒤집힌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보면 피보험자는 2012년 11월 22일 날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소노 검사에서 초기 관경변증 소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를 고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2012년 11월 30일 날 당뇨 진단하에 일회 통원을 합니다. 역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뇨 진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참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WHO에서 정한 국제 진단 세 가지가 있죠. 그첫 번째가 BST, 두 번째가 PPT, 세 번째가 당화혈색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는 혈액 한 방울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서에서 이 당뇨는 5년 이내 진단 자체만으로 고지사항이 되죠. 다시 말해서 2015년에 보험 가입한 사람은 2012년 11월 30일 날 당뇨 진단 받은 자체도 고지사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고지한 상태에서 보험 가입했던 사람 피보험자가 2016년 11월 16일 간세포암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동맥 색전술을 시행하죠. 얘는 일종의 암수술입니다. 간암의 치료 방법으로서 일종의 암수술로 봅니다. 그래서 간암 관련 보험금 청구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보험사의 의뢰를 받은 섭외의 손해사정사는 이 내용을 다 확인했죠. 확인해서 2월 17일 날 심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심사보고서상 간경화 진단과 당뇨 진단하에 통원 치료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금 지급할 수 없고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보험사에 올린 거죠. 여기서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판례는요, 손해사정이 의뢰돼서 손해사정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보험사에 보고했을 때,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보고서가 들어간 날은 보험회사가 안 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2월 17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안내를 적절하게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4월 14일 날 보험금 부지급 통지를 했고 5월 4일 날 보험금 재청구를 하게 됩니다. 왜 재청구를 하게 됐느냐? 여기서 계약자의 반증이 들어갑니다.